예, 두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정상대 사회과학 연구원의 장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이 이 주최, 이 컨퍼런스의 주최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로자 룩셈부르크회의는 로자 룩셈부르크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사회주의, 미래의 사회주의까지 이제 폭넓게 검토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세션이 로자 룩셈부르크와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세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사회를 맡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회주의자로서 로자 룩셈부르크의 최종 목표는 물론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었죠.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 세션의 제목이 From Capitalism to Socialism, Ideas of 로자 룩셈부르크. 제가 지은 제목인데요. 제목입니다. 네, 그런데 로자 룩셈부르크, 그렇지만 로자 룩셈부르크는 당대 일부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사회주의 건설이 소수 정치인들이나 혁명가들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주의자 동료들을 굉장히 격렬히 비판하면서 노동자 계급, 대중의 힘, 투쟁 이런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세션의 발표들이 바로 이 혁명 주체들, 특히 이 혁명을 하기 위한 주체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세션은 이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 혁명 사상을 현대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 여러 발표자분들 대회사 등등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로자 룩셈부르크의 혁명 사상은 오히려 지금 다시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세션에서 발표하실 분들은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오셨는데요. 한국에서 인도를 거쳐서 독일까지 이렇게 대륙을 가로질러 오셨습니다. 그만큼 로자 룩셈부르크의 혁명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번 세션 이번 세션 발표자분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번 세션 발표자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로자 룩셈부르크 연구를 아주 집중적으로 해오신 그런 속학들이십니다. 잠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의 이가병 선생님께서는 제가 잠깐 예, 한국에서 이제 아까 그 장시범 선생님의 수용사에서도 나왔었죠. 한국에서 최초로 유일로 로자 룩셈부르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예, 로자 룩셈부르크에 대한 논문을 국내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발표하신 분입니다. 예. 이가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3, 40분 정도 떨어진 인천대학교에서 마크스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그 이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술을 많이 따라준 이후로 우리 경제학과에서는 마크스 경제학을 전공 필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로자 룩셈부르크 공부를 하고 글도 많이 쓰기도 했지만 정말 언제나 이렇게 어려운 상대입니다. 오늘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 사회자님 도와드리면서 한 15분 정도 안 바로 논문을 발표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 좋은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은 사실 로자 룩셈부르크와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인천이 그 1980년대 한국의 노동자운동의 메카라고 불렸을 때, 그때 열렬한 여성운동가들을 우리는 로자라고 부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정말 골목마다 로자가 많이 살았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이 발표가 끝나고 나면 장시복 선생님한테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925년 1월 15일 날 로자 룩셈부르크가 세상을 떠난 지 한 6주년을 기념해서 인천에서 무산 청년 동맹이라는 조직이 건설됐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 그 무산 청년 동맹들은 로자 룩셈부르크를 그 무산 청년의 어머니라고 불렀고 칼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문은 1926년에 1월 15일자 신문인데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조직하고 다른 인천청년연맹이라는 조직에서 로자 룩셈부르크가 세상을 떠난 지 7주년을 기념해서 추모 강연회를 기획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때 주제가 되게 로자 룩셈부르크를 기억 추모하며 또는 그 무산청년 그리고 칼과 로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추모 강연을 기획했었는데, 경찰에서 불온한 집회라고
저지를 했기 때문에 실지 실천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런 주제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요. 로자 학생부가 평생 머리에 그리고 살았을 혁명과 대중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로자 학생 브루크는 사실 몇 번의 혁명을 거치면서 혁명가로서 상당히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905년의 러시아 혁명을 거치면서 로자 학생 브루크는 혁명가로서 또 상당한 성숙한 단련을 받았고요.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1905년 러시아 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에 로자 룩셈부르크의 혁명과 대중이 어떻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로자 룩셈의 혁명과 대중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한계가 있는 건지 이걸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905년 이전에 로자 룩셈부르크의 혁명과 대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아마 수정주의 논쟁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수정주의 논쟁 과정에서 베른슈타인을 겨냥해서 사회주의 혁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계량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로자 룩셈부르크 2단계에서 노동자 계급이 계급적으로 각성해야 되고 또 혁명운동이 전제되어야만 사회주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2단계에서 로자 룩셈부르크는 사회주의 운동을 대중운동으로 바라보고 대중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최종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로자 룩셈부르크가 갖는 그 혁명 노선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미루어 진지하게 하는 그런 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레닌의 조직 노선을 불황기주의 조직 원리라고 비판했던 로자 룩셈부르크는 유엔의 파업 과정에서 대중들이 자발성이 발휘되는 걸 보고 대중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 노선을 정리했던 수비의 논리를 한층 강화시킵니다. 특히 사회주의 당이나 조직에 대한 논쟁이 레닌과 벌이면서 사회주의 당이나 조직이 실지해야 되는 일은 소수의 뜻을 조직이나 대중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중의 뜻과 대중의 이해를 받아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만이 대중들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통찰적인 입장을 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1905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중파업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혁명의 교과서다라고 저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대중파업을 통해서 대중들이 사실은 살아있는 그 대중파업을 보면서 사회주의로 가는 길은 결국 대중이어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 이전에 나온 전술들은 모두 다 낡은 전술이라고까지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 큰 의미를 부여해야 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은 이 조직 노동자뿐이 아니라 비조직 노동자들도 함께 할 때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자는 사실은 로자와 생각이 많이 달랐던 레닌은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로자는 상당히 볼셰비키가 어려운 과정에서 혁명을 성공시키기 때문에 혁명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유럽 노동자들, 특히 독일 노동자 계급이 혁명적으로 진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명적으로 상당히 독려를 많이 하죠. 드디어 1918년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2월달 들어서 독일 노동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이끄는 스파르타쿠스 운동도 적극 가담하게 되죠. 이때 로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혁명이 소수의 이해를 위한 소수의 혁명이었다면 사회주의 혁명은 다수의 이해를 위한 다수에 의해서 최초로 승리할 수 있는 혁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리키와 거리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혁명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자 룩셈부르크 혁명 노선은 노동자 계급이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투쟁을 통해서 단련된 대중들이 함께 역사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혁명 이후에 대중들에게는 무제한적인 참여,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혁명이 지켜지고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점 로자 룩셈부르크의 강점점이 노동자 기구에서 대중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자 룩셈부르크는 그토록 기대하고 신뢰했던 대중, 또는 깨달은 대중이 실현실에서 보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깨달은 대중과 함께 혁명을 선도해야 할 선도해야 할 노동자 기구는
쉬운 시대도 만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역사는 스스로 길을 열어줄 대중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중들이 역사적 인물을 회피한다면 역사는 새로운 주체를 찾아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진은 노동자 계급의 혁명은 오로지 노동자 계급 스스로의 과업이라고 주문처럼 외치지만, 역사적 인물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의식적으로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을 시원시켜서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역사의 결정력이라고 주장했던 노동자 계급은 현실에서 어찌 보면 자본가 계급과 인문화 같은 노동 조건을 놓고 갈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자본가 계급과 함께 공생하는, 마치 공생하는 관계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현실에서 보면 애공장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노동조합을 발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면서 계급 의식은 점점 심각해지고 탈정치화되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자본이 경쟁적으로 축적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는 현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급 사회에서 투쟁하는 목소리가 멈춘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자 룩셈부르크가 그토록 신뢰했던 노동자 계급에게만 역사적 인물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역사 발전에서 관철되는 것은 역사가 피지배 계급에게 기존의 생산 양식에 저항하고 투쟁할 수 있는 힘은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생산 양식을 세우고 그 생산 양식을 지배할 수 있는까지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노예제 사회 때의 노예, 공무원 사회 때의 농농,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주체 역시 로자 룩셈부르크가 말하는 노동자 계급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잉태할 새로운 계급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본관계에서 잉태했지만 자본관계에서 포섭되지 않은, 자본관계 바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세력, 대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본관계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도전들이 당장 궁극적인 목표를 이룬다거나 역사의 길을 연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 인물을 깨우쳐가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공권사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르주아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상인이나 수공업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성장했고 공권사회에 맞서고 결국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생산양식을 옮겨 생산양식으로 바꾸는 혁명의 가운데에 섰습니다. 오늘 자본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그 의도 자체가 미약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역사의 필연성이 의심받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최후의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예제를 살다간 사람들, 또 봉건사회를 살다간 사람들이 역사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본관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본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또는 미래사회를 그리는 것도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역사의 필연을 역사의 현실로 만드는 것은 언제나 역사의 몫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3년 후 2019년이면 로자 룩셈부르크가 혁명 현장에서 목숨을 빼앗긴 지 100년이 됩니다. 그녀 역시 역사가 주는 제약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녀의 혁명력을 가지고 막시 혁명정통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역사를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고 자본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을 통해서 혁명을 인식하고 대중의 무제한적인 참여와 민주주의, 자유가 확보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례의 가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가 굉장히 빨랐고 좀 짧게 끝났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명하게 그런 걸 굉장히 강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대중인 노동자 계급에게 대중과 노동자 계급의 자발성에 대해서 로자 룩셈부르크가 믿었던 바 를 오늘에 되살려서 생각을 해보면, 좀 제도화된 노동자 계급보다, 물론 노동자 계급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좀 벗어난
뭐 요즘 많이 나오는 프레카리아트라든지 불안정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힘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교수님 로자 룩셈부르크가 믿었던 대중의 힘과 투쟁에 대한 것을 오는 날에 되살리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별 토론자께는 질문 안 할게요.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플로로 넘겨가지고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 많은 토론이 되길 바라고요. 일단 제가 맨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이론가의 뭐 오랫동안의 작업들을 갖다가 하나의 주의로 묶는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룩셈부르크 주의라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지만 이 룩셈부르크나 이간 교조, 도식화 이런 거는 분명히 변증법적으로 상당히 격렬하게 반대하는 학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주의라든지 뭐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주의라는 어떤 그런 얘기는 했지만 물론 구체적으로 뭐 사회주의가 어떤 거라는 걸 설정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지금 논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대중과 당을 둘러싼 레닌과 로자의 어떤 의견 차이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 얘기하는 사회주의라는 개념에서 로자, 룩셈부르크가 같은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레닌은 권력을 잡자마자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얘기를 했지,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어떤 이행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로자의 사회주의 사상은 로자의 정치경제학 이론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로자는 정치경제학 이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사회주의라는 개념, 사회주의 사회는 전 인류의 보편적 질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전위당, 뭐 자발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지막에 발표하신 분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뭐 대중을 일방적으로 계몽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라는 게 조직이라는 게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로자가 반대했던 조직은 중앙 집권화되고 위계화되고 명령을 내리고 대중을 갖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거를 반대한 거지. 그리고 여기서 되게 상당히 중요한 것은, 로자가 항상 이렇게 로자의 그 정치적인 책을 읽어보면은 그냥 대중을 갖다가 이렇게 연설을 할 때 자본주의 모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막스주의자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런 모순들이 발전해 가면서 어떤 사회가 도래할 것이고 그런 어떤 그 장밋빛 전망도 얘기한다는 거죠. 권력을 잡았을 때 대중들이 실제적인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로자를 이해할 때 이렇게 보면은, 로자는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주의를 갖다가 한 일정한 지역 내에 편협된 사회주의를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로자가 생각하는 정치경제학적인 어떤 이론 속에서 사회주의 개념을 훨씬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그 대중과 조직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일단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혁명, 미래에 그러면 혁명의 어떤 주체는 누구일 것이냐. 뭐 이가 변호사님께서 이제 노동자 계급의 어떤 그런. 근데 저는 이렇게 프로에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혁명이 존재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17년, 18년에 소련 사회라든지 1949년에 10월에 마오가 권력을 잡았을 때 과연 그게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한 진정한 어떤 하나의 사회주의 시작이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깊게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문제. 그리고 지금 그 새로운 계급이 형성된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뭐 부르주아 혁명을 했던 뭐 부르주아 신흥 세력처럼 과연 이 세력은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는 뭐 가끔 사색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본주의 원시적 축적 시대의 프롤레타리아화가 지금 초국적 금융자본화에서도 약간 진행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쩌면 제2차 프롤레타리아화가 지금 전 세계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사고를 확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가연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얘기 루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이제 평의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저는 이 평의 시스템을 그런 차원에서 얘기해요. 1918년 12월에 로자가
스파르쿠스 연맹을 뭐 주도적으로 만들었을 때 벌써 평의회냐 뭐 아니면 어떤 조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상당히 논쟁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선에서 그 이런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조직 형태가 답보할 수 있는 그걸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 토론자 이 성함을 하여간 이 그람시를 갖고 들어온 건 상당히 그 그람시 옥중서신에 보면은 로자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자의 얘기가 이제 독일어로 스타일룽스크리기라고 이제 진지전이라는 거죠. 로자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사회주의는 장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투쟁 뭐 여러 분야에서 어떤 사회주의를 확산시키는 대중들과의 투쟁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로자가 아니 그람시가 로자를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별로는 제가 뭐 워낙 유명한 논쟁이라서 뭐 보완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할 것도 그냥 큰 주제로 그런 질문을 뭐 토론자나 여기 플로에 던진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그 살펴봤던 그 정성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저 마지막에 이제 발표하신 그 다파티파 교수님께 그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물론 이제 그 발표하신 그 전반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계시고 굉장히 그 공감하고요. 그 이 그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로자 같은 그거는 이제 뭐 정 자체를 이제 뭐 부정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로 민주주의적인 그런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보장된 그러한 새로운 그 대안적 형태의 그 당을 추구했다 이런 말씀을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나중에 그람시하고 이제 그 당과 그 대중 간의 상호작용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그 문화적인 그 함양 그 중요성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로자와 이제 그 그람시 간의 그 유사성에 대해서 그 접점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오늘 그 당 조직과 관련해서 보면 저는 그 트로츠키가 레온 트로츠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완전히 그 뭐 거부를 했지만 뭐 일종의 뭐 자기 비판 자신이 1917년 그러니까 볼셰비키 당에 이제 입당을 하면서 이제 거부를 했지만 같은 그 로자가 이제 그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그 조직 문제, 오가니제이션 퀘션 오브 그 소셜 러시안 소셜 데모크라시 그리고 저작을 쓸 때 보면 트로츠키도 이제 그 우리의 그 정치적 과제 Our Political Task 그 책에서 아니 그 팜플렛에서 이제 그런 레닌적인 어떤 그 일괴함적인 그런 그 당이 갖고 있는 그 대리주의 결국은 그 당원을 이제 뭐죠 그 중앙위원회 그 중앙위원회를 이제 다시 뭐 서기장이 그렇게 대리하게 된 Substitutionism 그 대리주의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그 비판을 하면서 이제 그 당내 민주주의 그것이 필요함을 이제 아주 역설을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근데 물론 이제 그 솔직히 자신 이제 곧 저기 로자하고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 로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고 또 이제 그 위에 레닌이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스탈린과 이제 그 마크스 혹은 그 러시아 혁명을 지키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런 레닌과의 어떤 그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했던 그런 그 필요성 때문에 그 바로 1905년에 자신이 그 제기했던 그런 그 맞아요 민주주의적인 그런 어떤 우리의 대안적 그 당의 그 구상 자체를 이제 그 삭제해내지 그걸 스스로 이제 그 폐기를 했다라고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다파쿠타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시기에 그 혹시 그 로자의 그 당계름하고 레온 트로츠키의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말고요 볼셰비키 입당한 시기가 말고 바로 1905년에 우리의 그 정치적 과제에서의 그 레온 트로츠키의 당계름 간의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혹은 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고 그에 대한 혹시 자신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번 이 부분 작업을 하면서
사실 주최 측에서 저에게 제안을 내던 것은 로저럽 세운 불후에 한국 사회에 대한 그 수용 문제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평상시에 고민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 논문을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황성재 선생님 말씀은 역사에서 과연 노동자에게 그 변명이 존재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신 것 같고 프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왜 혁명성을 평가해야 되지 않냐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좀 가운데 끼기가 못해서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은 고민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플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노동자 계급이나 프레가리아트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그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의 어떤 수평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같은 노동자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문제의식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생산 양식이 혁명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생산관계가 바뀐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바뀌면 또 생산 양식이 변한다는 이야기를 만약 본다면 과연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새로운 계급이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예제 사회 때 노예도 틀림없이 노예들에게 저항도 했고 균열도 일으켰고 그건 봉건사회의 농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급 관계 속에서 그들의 저항이나 투쟁이 균열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틀림없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보듯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낸 것이 과연 농노였었고 또 노예였었나 물론 농노와 노예를 또 노동자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관계 속에서 포섭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가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섭되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를 그리는 것이 그게 쉬운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에게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직접적으로 혁명과 연결시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자본관계에서 잉태됐지만 자본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도전들, 이런 시도들, 이런 것들이 앞서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역사의 길을 연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자본관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역사적 의미, 임무, 이것도 깨우쳐가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인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또 이 논문을 작업하면서 이러저러한 분들과 토론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왜 노예제 사회에서 봉건사회로 넘어 노예가 왜 용주가 안 됐는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또는 왜 봉건사회에서 농노가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안 됐는가 뭐 그런 아주 단순하지만 그런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함께 고민해보자고 한번 던진 겁니다. 예,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가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3, 40분 정도 떨어진 인천대학교에서 막스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그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술을 많이 따라준 이후로 우리 경제학과에서는 막스 경제학을 전공 기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로저럽 세운 불후 공부를 하고 글도 많이 쓰기도 했지만 정말 언제나 이렇게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 사회자님 도와드림에 의해서 한 15분 정도 안으로 논문을 발표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 좋은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은 사실 로저럽 세운 불후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인천이 그 1980년대에 한국의 노동자 운동의 메카라고 불렸을 때 그때 열렬한 여성 운동가들 우리는 노자라고 부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정말 골목마다 노자가 많이 살았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이 발표가 끝나고 나면 장시복 선생님한테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925년 1월 15일 날 로저럽 세운 불후가 세상을 떠난 지 한 6주년을 기념해서 인천에서 무산 청년 동맹이라는 조직이 건설됐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 그 무산 청년 동맹들은 로저럽 세운 불후를 그 무산 청년의 어머니라고 불렀고 칼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문은 1926년에 1월 15일자 신문인데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조직하고 다른 인천 청년 연맹이라는 조직에서 로저럽 세운 불후가 세상을 떠난 지 7주년을 기념해서 추모 강연회를 기획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때 주제가 되게 로저럽 세운 불후를 추모하며 또는 그 무산 청년 그리고 칼과 로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추모 강연을 기획했었는데
경찰에서 불온한 집회라고 저지를 했기 때문에 실지 실천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런 주제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요. 로자 학생부가 평생 머리에 그리고 살았을 혁명과 대중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로자 룩셈부르크는 사실은 몇 번의 혁명을 거치면서 혁명가로서 상당히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905년의 러시아 혁명을 거치면서 로자 룩셈부르크는 혁명가로서 또 상당한 성숙한 단련을 받았고요.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1905년 러시아 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에 로자 룩셈부르크의 혁명가 대중이 어떻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로자 학생의 혁명가 대중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한계가 있는 건지 이걸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905년 이전에 로자 학생님께 혁명가 대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아마 수정주의 논쟁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로자 학생부르크는 수정주의 논쟁 과정에서 베른슈타인을 겨냥해서 사회주의 혁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계량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노조 같은 2단계에서 노동자 계급이 계급적으로 각성해야 되고 또 혁명운동을 통해 혁명운동의 전제에 대한 사회주의는 가능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2단계에서 노조 같은 부르크는 사회주의 운동을 대중운동으로 바라보고 대중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최종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로자 룩셈부르크가 갖는 그 혁명 노선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미루어 짐작해야 하는 그런 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레닌의 조직 노선을 불황기주의 조직 원리라고 비판했던 로자 룩셈부르크는 유엔의 파업 과정에서 대중들이 자발성이 발휘되는 걸 보고 대중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 노선을 정리했던 수배 논리를 한층 강화시킨다. 특히 사회주의 당이나 조직에 대한 논쟁이 레닌과 벌이면서 사회주의 당이나 조직이 실지해야 되는 일은 소수의 뜻을 조직이나 대중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중의 뜻과 대중의 이해를 받아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만이 대중들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통찰적인 입장을 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1905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중파업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혁명의 교과서다라고 저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대중파업을 통해서 대중들이 사실은 살아있는 혁명을 잠깐만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대중파업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가는 길은 결국 대중이어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 이전에 나온 전술들은 모두 다 낡은 전술이라고까지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 큰 의미를 부여해야 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은 이 조직 노동자뿐이 아니라 비조직 노동자들도 함께 할 때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자는 사실은 로자 생각이 많이 달랐던 내지는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로자는 상당히 볼셰비키가 어려운 과정에서 혁명을 성공시키기 때문에 혁명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유럽 노동자들, 독일 노동자 계급이 혁명적으로 진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명적으로 상당히 독려를 많이 하죠. 드디어 1918년에 잘 아는 것처럼 12월달 들어서 독일 노동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이끄는 스파르타 군단도 적극 가담하게 되죠. 이때 로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혁명이 소수의 이해를 위한 소수의 혁명이었다면 사회주의 혁명은 다수의 이해를 위한 다수에 의해서 최초로 승리할 수 있는 혁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셰비키와 거리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혁명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자 룩셈부르크 혁명 노선은 노동자 계급이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투쟁을 통해서 단련된 대중들이 함께 역사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혁명 이후에 대중들에게는 무제한적인 참여,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혁명이 지켜지고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점 로자 룩셈부르크의 강조점이 노동자 계급에서 대중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자 룩셈부르크는 그토록 기대하고 신뢰했던 대중 또는 깨달은 대중이 현실에서 보기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깨달은 대중과 함께 혁명을 선도해야 할 죄송합니다.
혼도열 노동자 기분 시원시대도 만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역사는 스스로 길을 열어줄 대중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중들이 역사적 임무를 회피한다면 역사는 새로운 주체를 찾아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진은 노동자 계급의 혁명은 오로지 노동자 계급 스스로의 과업이라고 주문처럼 외치지만 역사적 임무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의식적으로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을 시원시에서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역사의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했던 노동자 계급은 현실에서 어찌 보면 자본가 계급과 임금과 같은 노동 조건을 놓고 갈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자본가 계급과 함께 공생하는 관계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현실에서 보면 애공장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노동조합을 가입하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면서 계급의식은 점점 심각해지고 탈정치화되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자본이 경쟁적으로 축적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는 현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급사회에서 투쟁하는 목소리가 멈춘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자 룩셈부르크 그토록 신뢰했던 노동자 계급에게만 역사적 임무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역사 발전에서 관철되는 것은 역사가 피지배 계급에게 기존의 생산 양식에 저항하고 투쟁할 수 있는 힘은 줬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생산 양식을 세우고 그 생산 양식을 지배할 수 있는가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노예제 사회 때의 노예, 공무원 사회 때의 농농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 주체 역시 로자 룩셈부르크가 말하는 노동자 계급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잉태할 새로운 계급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본관계에서 잉태했지만 자본관계에서 포섭되지 않은 자본관계 바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세력, 대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본관계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도전들이 당장 궁극적인 목표를 이룬다거나 역사의 길을 연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 임무를 깨우쳐가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공권사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르주아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상인이나 수공업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성장했고 공권사회에 맞서고 결국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생산 양식으로 바꾸는 혁명의 가운데에 섰습니다. 오늘 자본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그 의도 자체가 미약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역사의 필연성이 의심받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최후의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예제를 살다간 사람들, 또 봉건사회를 살다간 사람들이 역사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본관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본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또는 미래 사회를 그리는 것도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역사의 필연을 역사의 현실로 만드는 것은 언제나 역사의 몫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3년 후 2019년이면 로자 룩셈부르크 혁명 현장에서 목숨을 빼앗긴 지 100년이 됩니다. 그녀 역시 역사가 주는 제약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녀의 혁명명성을 가지고 막시 혁명정통을 일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역사를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고 자본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을 통해서 혁명을 인식하고 대중의 무제한적인 참여와 민주주의, 자유가 확보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해의 가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가 굉장히 빨랐고 좀 짧게 끝났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